화는 불을, 요는 높고 존귀한 대상을 뜻합니다. 또한 요는 흙을 풀어낸 것으로 물과 불이 더불어 근본적인 것을 섬기고 다스려 가장 존귀한 것을 만든다는 화요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화요는 700년간의 전통과 장인들의 얼과 혼, 순결과 땀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가장 존귀한 술입니다. 한국쌀과 안반수, 육국을 사용해 감압중유 방식으로 빚어 꽃보다 더한 은은한 향기를 갖고 있으며 옹기숙성을 통해 맛있게 익어가는 미학을 담은 술입니다. 현재 우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본업에는 선택과 집중을, 삶에서는 미래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불과 같은 화라고 쓰고 나의 경험치가 모여 미래의 기반이 될 요라 풀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나의 경험과 열정의 순서가 바뀔 때 비로소 장인정신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믹솔로지 청담의 바텐더 박지훈입니다. 제가 만들 칵테일 화요 장입니다. 화요와 더불어 사용하는 재료들이 장인들의 손길을 거쳐 탄생하는데 그 장인 정신을 한 잔에 담은 칵테일입니다. 믹솔로지가 추구하는 방향성의 소재로 탄생한 칵테일 드로우는 강렬한 컬러와 매력적인 풍미를 더해줍니다. 차가운 온도로 서브되는 칵테일 한 잔의 기분 좋은 느낌을 다양한 칠링 방식을 통해 제공합니다. 한국적인 블렌딩 도구인 사발에 불로 다스려진 뜨겁고 강인한 맛, 장인들의 숨결과 손길이 닿아 깊고 부드러운 풍미를 담은 술 화요 41입니다. 쌀로 만들어진 술 막걸리의 윗부분은 꽃물이라 하며 청주와 흡사합니다. 자극적이고 향이 강한 서양식 리큐르가 아닌 우리의 술 막걸리로 화요가 가진 꽃보다 더한 곡주의 향긋함을 한층 더 돋구어줬습니다. 과거 진상미였던 여주쌀로 만들어진 조청, 오랜 시간 소세보와 노력과 시간의 미학으로 탄생된 천연 감미료입니다. 자연의 신비로운 화요가 들인 노력의 시간에 부드럽게 어우러짐을 표현했습니다. 바닐라빈은 땅에서 나는 검은 진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장부터 수확까지 사람의 손길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 술 화요 또한 재료부터 증류, 숙성, 병입까지 모든 과정에 사람이 손길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사용한 바닐라빈은 검은 도자기병에 수많은 장인들의 정성어린 손길이 담긴 화요를 표현해주고 제 칵테일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더해주었습니다. 바니쉬는 땅의 기운에서 피어나는 화요를 표현하기 위해 바닐라빈으로 만든 꽃을 누룽지라는 캔버스에 올려 제 칵테일에 입체감을 더해주었습니다. 화요는 화요를 만들어내는 이들의 장인정신과 우리 소비자의 삶이 함께할 때 그 조화는 더욱 가치를 더합니다.